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희분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삶의 변화를 경험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나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다, 구체적인 삶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태양 이전에 있는 그 빛입니다. 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결국에는 변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것을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이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음성 가운데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에서는 시작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이 과연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오늘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까? 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장면을 말씀하셨던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과 또 살아계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서 그대로 이 큐티 말씀을 가지고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사역 중간중간 묵상하고 그리고 밤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신기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주시는 음성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 제목인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바로 화요일 본문이 사울이 바울이 된 간증, 즉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울된 간증이었거든요.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16절에서 주시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에 대하여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보고 들은 것, 미래에 너에게 나타날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종과 증인이 되리라. 이 종은 순종하는 자가 종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죠. 종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또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증인도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많은 나의 말과 나의 생각, 나의 의견,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바쁘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구절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또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또 이 사울을 또 바울되게 하셨던 그 간증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또 큐티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도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서 주께서 보고 또 듣게 하신 것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